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B 동방 신선학교입니다. 누구나 일상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꿈꾸는 순간이 있죠. 아무에게도 터치받지 않고 또 어떤 규율에도 매이지 않는 그 순간을요. 진정한 자유라는 건 단순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방종이 아니라 내 마음이 천지의 마음, 우주의 정신과 하나 돼서 수동적인 삶이 아닌 우주의 꿈을 이루는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몸에 윤려의 빛과 깨달음, 즉 토학 기운을 가득 채우면 어둠이 완전히 방출된 완전한 나를 얻게 됩니다. 우주의 무궁한 빛 자체가 되면 진정한 도통,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윤력기운을 내 몸에 꽉 채우는 시천조조 태일주 주문수행, 동방신선학교와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성구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큰 화를 작은 화로서 막아 다스리고 조화 성경을 열려하노라. 우주의 봄, 여름에는 생장 발전을 위한 필요악으로 상극의 입법이 작동됩니다. 그래서 전쟁의 역사가 그칠 날이 없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쌓인 인간과 신명들의 원가한이 극점에 닿아 폭발하면 만유의 생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주재자 상제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강세하시어 해원과 통일의 프로젝트인 천지공사로 상생의 새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상제님께서 강세하셔서 물샐 틈 없이 굳게 짜놓으신 천지공사의 구체적 내용은 가을 조화신선 문화의 원전인 증산도 도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상하이의 기온이 36.7도로 치솟으며 100년 만에 최고 5월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5월 29일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시 기상국은 이날 오후 1시 9분에 시 중심부 쉬자후이역이 36.1도를 기록하며 5월 최고 기온 기록을 100년 만에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하이시 기상국은 이후 추가 공지를 통해 쉬자후이역의 기온이 36.4도로 올랐다고 알렸고 다시 36.7도까지 치솟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전까지 상하이시 역대 최고 5월 기온은 35.7도로 1876년, 1903년, 1915년, 2018년 등 네 차례 관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8천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쓰촨성 일부 지역은 기온이 4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같은 고온 현상은 남아시아 지역에서 먼저 시작됐는데요. 태국 북서부 탁 지역은 4월 14일 최고 45.4도, 베트남 5월 초 기온은 44.1도, 미얀마 역시 지난달 말 중남부 기온이 43도로 모두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7, 8월이 되면 남아시아와 중국 모두 최고 기온을 갱신할 것으로 보여 각국 정부는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로이터통신은 5월 29일 세계 최대 무기거래국을 향한 한국의 질주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급부상하는 한국의 방산업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심 회원국인 폴란드와 역대 최대 규모인 137억 달러의 무기거래를 맺었습니다. 양국 간 무기 거래는 천무 로켓 발사기 수백 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등이 포함되며 거래 규모와 무기 종류 등에서 모두 글로벌 방산업계의 주목을 받았다고 로이터는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방산업계는 계약이 체결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대가 첫 번째 선적으로 폴란드에 도착했고 이후 탱크 5대와 자주포 12대가 추가로 인도됐다고 로이터는 특유의 속도감을 인정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한 유럽 방위산업체 임원은 로이터의 한국은 몇 년이 걸릴 일을 몇 주 또는 몇 달 만에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은 최초 자체 개발 우주 로켓을 발사하고 국산 KFX 전투기의 처녀 비행을 성공시키는 등 다른 나라라면 10년 동안의 의제일 것이라며 우리는 오랫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5월 29일 미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AI용 반도체 칩인 그래픽 저장 장치 GPU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미국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화장지 사재기가 일어난 것과 비슷한 정도라고 보도했습니다. 챗GPT와 같은 AI 분야 정보 처리에는 GPU가 쓰이는데 미국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세계 시장에서 GPU 공급의 90%를 맡고 있습니다. AI 스타트업 라미니의 샤론 저우 최고 경영자는 엔비디아와 네트워크가 있는 업계의 누구를 아는지가 중요해졌다며 AI 칩 구하기 전쟁을 이같이 비유했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지난 23일 월스트리트 저널 CEO 카운슬 서밋에서 GPU는 마약보다도 훨씬 구하기 힘들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빅테크들은 데이터 센터 성능을 키우기 위해 엔비디아의 칩을 대거 매입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AI 컴퓨팅을 구축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조금이라도 서버를 할당해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실시간 문명사, 상생 라이프입니다. 우리나라 마을 어귀에는 미륵불상이 세워진 곳들이 많습니다. 한국에는 미래의 부처, 구원의 부처인 미륵부처님 신앙이 상고시대부터 이어져 왔는데요. 그 시작은 어디인지, 우리의 선조들은 어떤 기도를 해왔었는지 박찬아 교육위원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시간 문명사의 박찬아입니다. 이 한국에는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매그넘 코리아 프로젝트라는 전시가 2008년에 있었는데요. 한국의 다양한 종교를 접한 사진작가 아빠스는 한국에는 많은 신들이 있고 불교나 카톨릭 신자나 기독교인이면서 무속신앙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게 신기했다. 수많은 종교가 한 국가에서 공존하면서도 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라는 게 놀랍다며 자신의 소회를 밝혔는데요. 다양한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불교, 불교의 결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불교의 최종 결론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본다면 미륵불.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미륵부처님이 인간으로 강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에서는 미래의 부처, 구원의 부처인 미륵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생명을 구제한다는 믿음이 상고시대부터 있었습니다. 불교 경전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 후 500년 또는 1000년 동안을 정법시대, 이후 1000년 동안의 상법시대를 지나 1000년 동안 말법시대가 끝나면 두술천의 천주님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신 미륵부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미륵상생경을 보면 이곳의 이름은 도솔타천이라 이 하늘의 주님 천주는 미륵이라 부르나니 네가 마땅히 귀하라라고 하였는데요. 이 불교의 결론은 무엇이냐? 바로 도솔천의 천주님이신 미륵부처님의 도를 받는 구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륵신앙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륵불상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인데요. 방방곡곡 마을마다 세워진 미륵불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조상들이 미륵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며 미래를 꿈꾸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륵신앙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한반도 곳곳으로 퍼져나간 미륵신앙은 통일신라시대 진표일사의 미륵불 친견과 모악산 금산사 미륵불상 창건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진표일사의 구도의 과정과 미륵불 친견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표일사는 신라 제35대 경덕왕 때에 활동한 스님으로 그 기록은 삼국유사의 진표전간과 관동풍악 연수석기 속고승전 등에 비교적 상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린 진표는 12세 때 부모의 출가 허락을 받고 전라도 김제 금산사의 숭제법사로부터 삼위계를 받았습니다.
숭제법사는 진표에게 너는 이 계법을 가지고 미륵님 앞으로 가서 간절히 법을 구하고 참회하여 친히 미륵님의 계법을 받아 세상에 널리 전하라 라고 가르침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부터 진표가 미륵부처님에게 직접 법을 구하여 대도를 펴리라는 큰 뜻을 품고 전국의 명산을 찾아다니며 도를 닦았습니다. 자, 그러더니 27세 되던 해에 진표율사는 서해 부안 변산에 천길 낭떠러지 절벽에 부사의 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변산 의상봉 근처에 높은 절벽에 있는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부사의란 세간의 생각으로 헤아려 알 수 없는 것이란 뜻으로 신증 동국 여지 승람에 의하면 부사의 방장은 신라 때 승려 진표가 살던 곳으로 백척 높이의 나무 사다리가 있으며 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면 방장에 이를 수 있고 그 아래는 무시무시한 골짜기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760년 그곳에 들어가 앉아 3년을 기약하고 미륵 부처님께 일심으로 개법을 구하는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꼬박 3년을 채웠습니다. 이 3년이란 긴 세월을 수행하였으나 큰 깨달음의 징표를 얻지 못하자 절망에 빠진 진표는 바로 그 아래 천길 낭떠러지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호련히 푸른 옷을 입은 동자가 나타나서 진표의 몸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사라진 것입니다. 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용기를 얻은 진표율사는 다시 발심하여 마지막 최후의 21일을 기약했습니다. 21일 동안 자신의 온몸을 돌로 치는 망신참법이라는 극한의 수행법으로 생사를 건 수행을 하였습니다. 돌에 자신의 팔과 다리를 부딪히며 7일을 계속하니 사지가 다 부서지고 바위 위로 피가 비오듯 흘렀습니다. 7일째 되던 날 밤 지장보살이 손에 금장을 흔들며 와서 진표를 가호하니 다시 몸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21일 기도와 수행이 끝나는 바로 그날 드디어 인류사의 충격적인 대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신 미륵부처님께서 진표를 만나러 도솔천의 신명들을 거느리고 직접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하는구나 대정부여. 이처럼 계를 구하다니 신명을 아끼지 않고 간절히 구해 참회하는구나. 내가 한 손가락을 튕겨 수미산을 무너뜨릴 수 있으나 너의 마음은 불태전이로다. 마침내 미륵부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며 진표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는데요. 이렇게 그의 신심을 칭찬하고 점찰경 두 권과 증과관자 189개를 주면서 너는 이것으로써 법을 세상에 전하며 남을 구제하는 뗏목으로 삼으라. 이 뒤에 너는 이 몸을 버리고 대구광의 몸을 받아 도솔천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시고 하늘로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도솔천의 천주님 미륵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대도통을 받은 진표율사는 전 인류가 진멸지경에 처하는 후천대개벽의 대환란을 보고 미륵부처님께서 이 땅에 강세해 주실 것을 지극정성으로 기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자신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서원을 세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미륵존불로부터 믿없는 시루를 걸어놓고 그 위에 불상을 세우라는 계시를 받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진표율사의 모악산 금산사 미륵불상 창건에 담긴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부처님 오신 날에도 연등이 가득 메어진 금산사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전라도 주변에 사신다면 어릴 때 소풍으로 금산사를 자주 가보셨을 겁니다. 금산사 미륵불상 창건의 비밀을 밝혀주신다고 하니 다음 시간이 매우 기다려지네요.
그럼 신선의 몸으로 만들어주는 도통문화의 원전,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상 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어블라이트 환, 네 반갑습니다. 김양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포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멍때리기 대회 들어보셨나요? 바쁜 현대사회에서 쉼표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내 몸과 마음에 진정한 쉼표, 휴식을 주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가능하게 하는 쉼표처럼 여러분의 삶을 더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 수행이란 쉼표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뇌를 단순히 쉬게 하는 명상을 넘어서 진정한 자아를 찾고 건강한 빛의 인간, 인간 꽃을 열어가는 동방신선학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여성들의 오랜 아픔, 생리통에 대해서 알아보고 수행을 함께 했는데요. 댓글로 체험 사례를 남겨주셔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닉네임 인별그램님입니다. 저도 작년에 생리통이 너무 극심하고 생리혈 양도 쏟아붓듯이 많이 나와 한 달에 한 번은 얼굴이 환자처럼 하얘는데요. 병원 가서 진단을 해보니 자궁선근증이라는 병이었습니다. 설녀화로 치유해봐야겠다 마음 먹고 계속 자궁에 설녀화를 심으며 분화 합일하면서 꾸준히 수행했더니 어느 날 하얗고 탁한 찐득한 액체가 몸 밖으로 배출돼서 이게 뭘까 했는데 그 다음 생리 때는 생리통이 거짓말처럼 없어지고
양도 아플 때에 비하면 반 이상 줄어들면서 자궁성근증이 완전히 치유가 되었던 기억이 나네요. 원래 자궁성근증은 불임의 원인이 되며 자궁적출이 아니고서는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병이에요. 설녀화로 기적같이 치유받아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뿐입니다. 네, 자궁성근증이 치유되셨다는 소중한 체험 사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표번호로 꼭 연락주셔서 기프티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체험 사례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해줍니다. 다음은 나의 신선수행기를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자궁성근증에 이어서 이번에는 어떤 아픔을 자가치유하셨을지 궁금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저는 한 수년 전에 그 목 디스크 수술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후유증으로 왼쪽 그 뒷목이 뻣뻣해지면서 왼쪽 그 뒷머리 하단까지 두통이 종종 나타날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이제 대체요법으로 통증을 잠재우고 나면 이제 한동안 괜찮아요. 그리고 또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좀 고질적인 증세였는데요. 두어 달 전에 이 두통 증상이 나타났는데요. 운전 중인 거예요. 막 운전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도공음악은 원래 틀어져 있었고 운전할 때마다 항상 틀어놓고 있으니까 근데 테라천군 그 조화의 빛을 내려받겠다고 막 그 운전 중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 중도 아닌데 신고를 막 드리고 그리고 이 좌측 뒷머리 하단에 설녀화를 막 심었습니다. 이게 길 자체가 늘 다니던 길이었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다만 운전 중에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제 확신이 좀 없었는데 뭐 두통 자체가 고통스러우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설녀화를 심으면서 주문을 읽는데 잠시 지나는데 뒷머리가요 풍선처럼 이렇게 부푸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뒷머리에 바람이 들어가는지 나오는지 되게 시원해요. 이렇게 막 부풀면서 굉장히 시원하면서 두통이 가라앉기 시작하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운전하면서 이게 그냥 하는데 이게 되지? 이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선물 같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예. 네. 뭐 그 뒤로는 좀 괜찮으셨어요? 그 뒤로요. 네. 며칠 지났는데 자다가 갑자기 여기 뒷머리 하단이 이제 일정 간격을 두고 쿡쿡 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증상으로 잠이 깼거든요. 근데 무슨 꼬챙이로 쿡 쑤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일정 간격을 두고 통증이 오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이렇게 머리를 감싸쥐고 그대로 그냥 칠이 성령님께 강력한 그 빗기둥을 내려받기를 신고를 막 드리고 설녀화를 그대로 심었습니다. 운전 중에도 됐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한 5분에서 10분 했을까? 근데 그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전에 종종 나타나던 두통 증세도 그 이후로 없었는데요. 제가 혹시나 나타날까 봐 수행하게 되면은 계속 설녀화를 그쪽에 심었어요. 한동안. 그 뒤로 전혀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너무 편안하게 잘 살고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목 디스크 수술 이후 후유증으로 고질적인 두통으로 힘드셨는데 설녀화를 통해서 자가 치유가 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설녀화 수행을 운전 중에도 했는데 그 효과가 컸다고 하는데요. 바쁜 현대인들에게 신의 한 수가 되는 최고의 수행이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무병장수 조화신선 수행을 하시면서 수행 체험 사례가 있으시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유튜브 댓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수행은 직접 해봐야 그 맛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몸과 마음, 영혼까지 자가치유하는 무병장수 조화신선 수행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몬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허리는 곧게 쭉 펴고 앉습니다. 호흡을 통해서 내 몸을 정화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호흡은 태고 시절 동방의 성인 제왕들께서 행하던 원형 수행법으로 숨을 길게 내보내면서 마음에 맺혀있는 모든 트라우마와 병의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우주의 근원 기운인 삼신의 조화빛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수행법입니다. 이 호흡을 참된 호흡, 진식이라 합니다. 진식 호흡을 통해 내 몸을 삼신의 조화빛으로 정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명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명좌표는 태어령님의 조화바다 중심좌표로 영명좌표에 맞춰 앉으면 한순간 대우주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됩니다. 지금부터 이 식은 나의 아랫배 깊숙한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하단전은 배꼽 아래 5cm에서 안으로 3분의 2 정도 들어간 지점으로 무궁한 기의 조화 바다입니다. 의식을 하단전에 집중한 채 모든 생각의 바람을 잠재우고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숨을 마시고 내뱉을 때는 내 몸에 흐르는 기의 통로 중 가장 중요한 충맥을 통해 호흡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나의 하단전을 열어 온 우주의 삼신조화의 빛과 그 생명의 기운을 들이마시고 충맥을 통해 머리 위 백회까지 숨을 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아래 회음까지 쭉 내려가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함, 염증과 같은 병의 기운을 모두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우주 윤료의 조합이 질 내 안에 재우는 치유의 노래, 주문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윤료는 대우주 생명과 조화의 근원으로 음양 언어로 구체화하면 바로 우주의 정신 혼백입니다. 그래서 윤료의 생명이 내 몸에 들어오면 사람의 무형의 영체와 유형의 몸이 근원적으로 함께 치유됩니다. 이 우주의 윤료를 내 몸에 실는 지극한 생명의 근원 소리가 바로 옴과 훔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는 2만 5천 년 전 마구 문화에서 시작하여 동방 1만 년 역대 성인 제왕들을 통해 전해왔습니다. 옴은 불의 에너지, 훔은 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옴과 훔 사운드로 내 몸에 윤료의 조화빛을 채우며 함께 수행해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충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충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와 하단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훔 소리와 함께 충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 뇌 전체를 적십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우주의 무궁한 조화빛과 함께 소화기운을 순환시키는 주문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 소리, 옴과 훔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시천주주는 우주의 정신을, 태율주는 우주의 혼백을 내려받는 생명의 노래이자 치유의 노래입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본래 대자연의 조물주, 태어령님의 마음으로 주문을 읽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이것을 일심집중, 허허공공이라 하셨습니다. 허허공공은 줄이면 허공으로 몸을 비우고 마음을 진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행이 잘 되는 관건입니다. 잡념을 끊고서 온전히 주문에 집중해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문은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직접 노래하셔야 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도공을 할 때는 두 손을 비슷한 각도로 펴서 하단을 향해 주문에 빛을 넣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시작합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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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지훔치 태울 천사문고 니 죄야 노래 옵니야 니 사파 Yeah.
이제 상제님과 태어령님께 내려받은 조화 광채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충맥과 임동맥을 뚫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수행의 1단계가 정단 형성과 내 몸의 도로망을 청소하고 뚫는 것입니다. 바로 충맥과 임동맥을 뚫는 것인데요. 기맥은 뚫어주는 만큼 넓어집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충맥이 막힌 채 10시간을 수행하는 것보다 뚫린 채 1시간 수행하는 것이 더 크게 천상의 기운을 받으며 도통도 충맥을 따라 내려온다고 하셨습니다. 옛날 마고성 이래 환국, 배달, 조선의 제왕들은 대신선으로 충맥을 통해 직통으로 도통을 내려받으셨습니다. 충맥을 뚫으면 잠이 적어지고 몸이 건강해지며 젊어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기맥은 조금씩 매일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뚫어줍니다. 그럼 조화광채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손 엄지에 상제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신줄이 감겨 있습니다. 생각으로 신줄을 풉니다. 다음에는 양손 검지에 감겨 있는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혼줄도 생각으로 풉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만 해도 그대로 됩니다. 상제님의 신줄과 태어령님의 혼줄, 이 조화광채를 내려받는 예식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유튜브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충맥을 뚫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 나의 머리 안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광선 여의봉은 몸 안에서 만들고 움직이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뚫겠습니다. 충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내릴 때는 손동작을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진득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일심에서 수행하겠습니다. 기천유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유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유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유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유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입술 아래에서 회음까지 이어진 몸 앞쪽의 중심 라인을 막길 임자를 써서 임맥이라고 합니다. 임맥에서는 후 하고 숨을 내쉴 때처럼 기운이 아주 자연스럽게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회음에서 등 쪽의 중심 라인을 따라 백회를 거쳐 입술 위까지를 살피다라는 의미의 독자를 써서 동맥이라고 합니다. 이제 축맥을 뚫은 광선 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에는 먼저 동맥에서 시작합니다. 회음에서부터 동맥을 따라 올리고 임맥을 따라 내리면서 광선 여의봉으로 막힌 부분을 뚫겠습니다. 손동작은 축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취움치 태울 전사문구 운니 취야 노래 운니 안니 사파 취움치 태울 전사문구 운니 취야 노래 운니 안니 사파 취움치 태울 전사문구 운니 취야 노래 운니 안니 사파
어제에 이어 오늘도 두통을 예방하고 자가치유하는 수행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가 흔히 열받는다 혹은 뚜껑 열린다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비록 고운 말은 아니지만 왜 두통이 생기는지 잘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수승화강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이 화기운이 머리로 올라가서 두통이 생기는 걸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삼신조와 도통 신선수행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자연스레 두통이 줄어드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수행뿐만 아니라 섭생과 생활습관도 중요합니다. 두통이 너무 심하거나 잦은 경우는 병원에 가셔서 진단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균형되게 이루어질 때 진정한 신선의 몸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비침을 놓은 부위에 설녀화를 함께 심어 자가치유하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조화광채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생각으로 신줄을 풀어 양쪽 팔에 꽉 채웁니다. 역시 생각으로 혼줄을 풀어 양쪽 팔에 꽉 채웁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으로 수초 내에 빗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 정사각형 빗판을 생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서 30개의 빗침을 만듭니다. 빗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빗침을 꽂고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두통은 상기증으로 오장에서 비롯한 탁기가 올라와 뇌를 압박하면 근육이 긴장되어 두통을 일으키게 됩니다. 체하거나 담 때문에 두통이 생길 수도 있고 늦게 자거나 음주로 인한 두통은 심장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두통의 근본 원인인 오장 육부와 함께 머리의 환부에 빛을 넣어 자가치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통이 있으시다면 그 부위의 빛침 세 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이제 머리 측두근의 빗침 세 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교근 부위의 빗침 세 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흉쇄 유돌근의 빗침 세 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다음에는 위장의 빗침 세 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비장의 빗침 세 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간에도 빗침 세 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이번에는 심장의 빗침 세 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네, 대장과 소장에도 빗침 세 개를 각각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 정사각형 빗판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신줄과 혼줄을 풀어 팔에 가득 채우고 하나가 되게 해서 생각으로 빗판을 만듭니다. 두통뿐 아니라 머리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머리 전체를 빗판으로 감싸시면 좋습니다. 빗판을 하나 더 만들어 장부 전체를 감쌉니다. 네, 이번에는 마고 삼신 할머니와 두 따님이신 공이마마, 소이마마께서 내려주신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설려화가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이라 하셨습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빛의 생명꽃, 설려화가 내 몸에 잘 심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빛의 몸으로 만들어 나가는 수행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빛의 몸을 만드는 예식은 동방신선학교 유튜브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화광채 빛침을 만들어 꽂은 부위에 설려화를 심어 분화하겠습니다. 설려화 자가치유 수행은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은 후 분화하고 합체하고 또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원본 설려화를 하나 분화합니다. 그러면 상단의 원본 설려화는 그대로 있고 원본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가 분화돼 생깁니다. 이렇게 원본 설려화에서 몇 개든 설려화를 분화할 수 있으며 분화된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먼저 머리의 아픈 부위에 설려와 한 송이를 심습니다. 머리 측두근에도 원본 설려와 크기로 정확히 심습니다. 교근 부위에 원본 설려와보다 작은 크기로 한 송이 심겠습니다. 흉쇄 유돌근에도 원본 설려와보다 약간 작은 크기로 세 송이 정도 심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장의 원본 설려와 크기로 한 송이 심습니다. 위장에는 작은 크기의 설려와를 한 송이 심습니다. 간 우엽과 좌엽에 각각 원본 설려와 크기로 한 송이씩 심겠습니다. 이번에는 심장의 원본 설려와 크기로 한 송이 심습니다. 대장에는 원본 설려와 크기로 세 송이 심어볼까요? 소장에도 원본 설려와 크기로 세 송이 심습니다. 네, 이제 설려화를 분화시키는 수행을 시작합니다. 심어진 각각의 설려화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프랙탈처럼 무한히 작아지며 분화됩니다. 설려화를 분화할 때는 숨을 내쉬면서 온몸으로 설려화가 분화한다고 생각하며 도공합니다. 설려화는 빠른 속도로 분화해 금방 한 송이가 수백억 송이 빛꽃으로 분화돼 나가며 내 온몸을 빛으로 가득 채워갑니다. 그럼 이제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치움치 태울 천상원군 훈리치야 훈리합리사파 치움치 태울 천상원 훈리치야 도래 훈리합리사파 치움치 태울 천상원 훈리치야 도래 훈리합리사파 Bye.
마음에는 분화된 선녀화가 내 몸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선녀화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선녀화가 내 몸에 완전히 하나 된다는 생각으로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선녀화가 내 몸에 합체되면 윤려의 조화 빛으로 몸에 부족한 윤려가 채워지면서 근원적인 자가 치유가 됩니다. 이제 선녀화를 합체합니다.
이제 다시 설녀화를 더 작게 2차 분화시켜 나의 세포 속 DNA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병증이 심한 곳은 설녀화가 자가 치유의 과정에서 함께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런 곳은 설녀화를 분화해 계속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설녀화를 분화합니다. 아
다시 선료화를 내 몸과 일체로 합체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작게 분화해 세포 속 DNA까지 들어간 선료화가 내 몸과 하나 되며 세포도 재생시킵니다. 이제 선료화를 합체합니다. 지옥시 태울 천사 공부 내 지하 노래 내 앞이 사파
혈뇨화를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최소 30분 이상 반복하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혈뇨화를 분화하겠습니다. 혈뇨화를 분화합니다.
이제 분화된 모든 설녀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우면서 중첩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첩된 설녀화가 나와 합일하면 내가 한 송이 설녀화 그 자체가 됩니다. 이제 설녀화를 합일합니다.
네, 수행을 마친 나는 한 송이 인간꽃이 되었습니다.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으배를 올리겠습니다. 으배. 바로. 네, 봄을 지나 어느덧 초여름입니다. 생장염장의 법칙은 한치의 어긋남이 없는데요. 천지의 큰 사계절인 우주 1년에서 지금은 성숙의 가을 문명이 열리는 후천 가을 개벽의 때입니다. 그 징후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선천 5만 년의 모진, 상극의 강물과 원한의 파도를 넘어 빛의 문명, 인간꽃이 만개하는 가을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숱한 윤회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피와 땀, 눈물을 거름삼아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온 여러분들과 조상님들의 삶이 마침내 후천 가을 세상에서 빛의 인간, 조화 신선의 삶으로 열매 맺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이번 주 6월 10일 토요일은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가 열립니다. 설녀화를 아직 전수받지 못하신 분들은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에 가시면 전수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